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조금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에게는 기쁨이 되는 집회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각인의 마음 속에 온전하게 뿌리 내려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되어졌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디얼스 지구입니다. 이 지구를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맞을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주 속에 지구가 포함이 되고 또 지구 안에 저와 여러분 또 동물과 식물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오늘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임을 말씀을 해줬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들이 또 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드셨는지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나가 보겠습니다. 자,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자, 이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근거가 되는 창조와 역사의 증거.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창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찾아놨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 분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29절부터가 중요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허수아비 우자의 형상상자를 쓰는 것을 보고 이제 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경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멀리하고 참 신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면 안 되겠느냐. 그럼 그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부여받게 되고 새 힘을 얻고 피곤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이사야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이전에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이 사실이라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이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여호와가 참으로 계시는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하기를 그래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성경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면 여호와가 계시고 이 말씀이 사실이니까 너희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점심때 12시까지 오시면 제가 불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왔는데 제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 제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실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에 이런 뜻입니다.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이룰 성자에 나아갈 지자입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에 기록된 성경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 속에는 영적인 증거가 있고 또 창조의 증거가 있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어제 사람은 껍데기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자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조용히 뜯었는데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자, 모든 것은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습니다. 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과일도 보면은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이 껍데기에 있고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후 세계를 경험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로 내 영혼이 옮겨져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창조의 증거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구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기록들이 되어져 있는데 그걸 보고 예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과 우리 시대에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Before Christ, 약자로 BC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를 이 아노 도미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해입니다. 그래서 AD 2021년이 올해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신 지 2021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기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예수님이 나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키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지구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식물, 동물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
기록 기간이 언제입니까? AD 50년부터 AD 95년까지 기록이 됐는데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 구약 성경에도 일부 미래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한 그러한 증거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있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를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편할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고 솔로몬이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예전 어르신들 보면은 술 마시고 노름하고 밥상 차려놓으면 없기도 하고 자기 아내 두고 또 다른 여자를 두고 또 다른 여자를 두고 논도 팔아먹고 밭도 팔아먹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다. 반드시 너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자로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먼저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이사야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집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땅도 조성하시고 자 시골에 가서 보면 집이 깔끔하지는 않는데 그런대로 지어진 집들이 있어요. 어르신, 이 집을 누가 지었어요? 아이고 부끄럽지만 제가 이 손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방이 몇 칸이에요? 아, 세 칸이고 다락방이 있습니다. 다락은 안방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래요? 야 대단하다. 그러면 기초는 뭘로 하셨어요? 아 부끄럽게도 내가 철근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철근이 없어가지고 철근은 몇 가닥 못 넣고 시멘트로 조금 야무지게 해서 기초를 세워서 지금까지 됐는데 한 45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최신식으로 화장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집 앞에 있었던 조그마한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내가 여기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요만한 사이즈였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그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그 얘기 들어보고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또 그런 모든 증거들을 보면은 야, 이분이 주인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아, 제가 이제 경주에 있을 때 휴대폰 하나 주웠어요. 골대 앞에서, 축구 골대 앞에서. 딱 손짐에 호주에 넣고 있었죠. 근데 누가 막 허겁지겁 막 달려오는 거예요. 뭐 하러 달려올까요? 딱 보니까 휴대폰 주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혹시 휴대폰 찾으러 왔어요? 여기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폴더 형이어가지고 굉장히 비싼 휴대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무거나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른 척하고 휴대폰 잊어버리셨나 봐요. 뭐 잊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휴대폰 잊어버렸대요. 자, 일단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무슨 색깔이었는데요? 검정색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얀색이요? 그러면 땡! 끝난 거예요. 맞죠? 근데 검정색이요? 그러는 거예요. 어? 맞네? 메이커는 뭔데요? 삼성 건데 LG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이것도 땡! 틀린 거예요. 아, 근데 또 삼성 거래요? 아, 이거 꺼내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좀 그래서 최근에 통화한 사람 누구냐고 최근에 통화한 사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아무개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맞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있어요. 휴대폰 제가 여기서 주웠는데 주인이 맞네요 하고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도 좀 아쉬움이 남는 건 왜 그럴까요? 그
뒷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 여러 모양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 확인하러 가볼까요? 아,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하러 가볼까요? 예, 가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으신 분이 누구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27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2003년도, 2002년도 이때만 해도요. 할아버지들 중에 이런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가요. 축구공처럼요. 둥글둥글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요. 얼굴색이 변하면서 있잖아요. 이놈 자식이 어른을 놀려먹어도 유분수지. 땅덩어리가 둥글면은 이놈아 다 굴러 떨어져 버리지. 평평해야지. 이런 무식한 놈. 아, 이런 사람이 정말 있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시대는 지구 모양이 둥글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2700년 전에 이 지구의 모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LG 휴대폰이었다고 얘기했으면은 제가 휴대폰 그 사람한테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니까요. 삼성이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지구의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40장 22절에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자, 사람들이 메뚜기같이 작으려면 작게 보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높이, 높이,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지구가 둥글고 둥근 지구 안에 사람이 메뚜기같이 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은 이 궁창이란 말 자체가 둥글게 두르다, 원이다, 공과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죠. 우리 시대에 새 성경에는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원형의 지구,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영어 성경에도 The Circle of the Earth라고 되어 있죠. 둥근, 원 이런 뜻이에요. 자, 옛날 사람이 생각한 지구의 모양은 방금 말씀드렸던 할아버지의 생각하고 똑같았어요. 이렇게 평평한 언덕이 있고 이제 바닷물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야야 배 타고 너무 멀리 가지 말 그래. 가면 떨어져 죽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옛날 사람이 생각한 지구의 모양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래야 이치에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 고대 인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동물들이 지구를 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최고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생각해낸 지구의 모양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계 일주를 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을 했는데 현재 스페인, 옛날 말로는 에스파냐입니다. 이 에스파냐에서 배를 타고 한쪽 방향으로 쭉 나아가면 지구가 둥글다면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다. 물론 대륙에 있어서 가로막히면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하지만 원래 정해놓은 그 선로를 향해서 다시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파냐에서 출발해가지고 남아메리카 대륙을 통과해서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태평양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마젤란이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 한 바퀴를 빙 돌아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 세부에. 제가 이 세부에 가봤는데 이 마젤란이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선원들이 이제 항해를 마무리를 해가지고 에스파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가 1522년입니다. 지금 대략 5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은 27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미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세계 일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마젤란이 필리핀에서 원주민에게 죽은 뒤 남은 선원들이 에스파냐로 돌아갔고 이게 1522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최초로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이 갈릴레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는데 이 갈릴레이가 1564년에 태어났습니다. 1600년도 중반까지 살았는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고 지구는 금성이나 화성과 함께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은 갈릴레이가 살았던 16세기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의 모양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의 모양이 네모나죠? 어떤 분이 예 그래요. 그분은 좋으신 거예요. 자, 세모나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둥근 거예요. 그럼 왜 둥근데 안 떨어지느냐? 이 지구 중심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자석 아시죠? 이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은 위에다가 못을 놔야만 붙습니까? 아니죠. 옆에 놔도 자석이 힘에 의해서 센 못이 붙죠? 밑에 놔도 붙어야 안 붙어요? 붙죠? 이러한 원리로 지구가 자석 역할을 함으로써 밑에 있거나 옆에 있어도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발을 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는 그 적당한 그러한 중력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양이 공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도배를 새로 해가지고 실크 벽지로 탁 예쁘게 해놨더니 아, 이 아들놈이 빨간색 매직으로 쫙 글씨를 싹 그어버렸네요. 기분이 너무 좋죠. 야, 너 예술작품 기가 막히다 이럽니까? 야, 속상하죠. 그래도 아들이 더 귀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자, 선을 긋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평면상에다 선을 긋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욥기 성경에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빛과 어둠을 이용해서 선을 그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선을 그어 놓으셨는데 도구가 뭐냐? 빛과 어둠이라니까요. 이 빛과 어둠으로 그것도 물 위에 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을 때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이게 우리 시대에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구 밖에 나가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지구가 둥글잖아요. 구의 형태입니다. 빛을 받는 부위가 있고 빛을 받지 못하는 그 경계선상에 빛과 어둠의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지중해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빛이 있고 어둠이 있죠. 자,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죠. 태평양입니다. 이 바다 위에 빛과 어둠으로 선을 하나님이 그어놓으셨다고 했는데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구가 둥글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셔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구가 둥근 형태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 말씀들이 우리 시대의 사실인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 지구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둥글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구가 어디에 있느냐? 감나무 밑에 대롱대롱 달려 있을까요? 바위 위에 탁 하고 걸쳐져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욥기 26장 7절에 3500년 전에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달아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달아놓으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과학적인 용어로는 이 서로 별과 별 사이에 끌어당기는 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달과 태양과 지구와 수성과 금성과 이런 것들이 적절한 힘을 유지하면서 공중에 떠 있으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우주의 모습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over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달아놓으셨다. 땅을 공간에 달아놓으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3500년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타이틀이 뭐라고 되십니까? 허공에 떠있는 지구입니다. 과거에는 지구가 무엇인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이런 생각은 이집트의 천문학자인 톨레미가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허공에 떠 있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인력이 있어서 지구를 붙잡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지구가 별과 별의 인력에 의해서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왜요? 이 지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고 죄를 짓고 날마다 날마다 고생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배부르게 하고 눕고 자고 이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이 세상이 악이 왜 이렇게 가득한지, 인생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살아가는 삶이 왜 이렇게 허덕허덕 힘든 것인지,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측면에 대한민국이 있지만 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지구와 만유 인력에 대해서 1687년에 뉴턴이 이런 법칙을 발견을 했죠. 지구에는 물체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너무 적절하다는 거죠. 영국의 물리학자인 뉴턴이 발명한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주상의 모든 물체 사이에는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다른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지구의 둘레를 돌고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것도 태양의 인력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중력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주의 이러한 중력의 그 힘이요.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너무 적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인간의 두뇌로 영역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증명한 사람이
이제 영국의 뉴턴인데요.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1687년에 발견이 됐으니까 약 340년 전입니다.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가 홍원이 떠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지구 밖을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소련 사람이에요. 유리 가가린이라고요. 자, 이분이 1961년 4월 21일에 지구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지구의 모양을 봤어요. 네모일까요? 세모일까요? 그 지구가 어디인가 탁 걸쳐져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났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최초로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 둥글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불과 50년 전의 일이었다. 아까 지구 보셨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빈 공간에 떠 있고 어둠이 있고 빛이 있죠. 빛과 어둠으로 경계를 그어 놓으셨죠. 이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이사야 성경에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3500년 전에는 허공에 지구가 떠 있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곳이 지구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구의 보호막 대기층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야,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드레스죠. 옷입니다. 강보는 갓난 아이를 감싸기 위한 포대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보이지 않는 대기층, 그 대기층이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겉옷은 뭐냐? 흑암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흑암. 근데 우리는 파란 하늘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 한번 봐보시죠. 지구를 보호하는 파란 덮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존층인데 이 오존층 너머에는 흑암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흑암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지구 밖에 나가서 보니까 푸른 하늘 위에 완전한 흑암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쪽은 흑암이고 여기는 파란색일까? 자, 태양의 빛이 통과할 때 빛의 산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파란 층 위에는 공기가 없어요. 산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산란 현상이 없이 그냥 어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그 까닭은 청색 빛이 공기 분자들 사이에 흩어져요. 그러면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데 그 파란 하늘 그 너머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겹의 대기층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마지막 겉옷은 흑암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흑암의 하늘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정말 여러 급의 옷이 있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네 개의 옷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달에는 이런 대기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달에는 없어요. 지구에만 이런 대기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디를 운행하시는 거냐면은 성층권하고 이 대륙권 사이를 이제 비행기가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출발할 때 비가 왔는데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가 보면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밑에 구름 있는 거 보이시죠? 막 폭풍의 눈도 막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층을 운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옷, 그 바로 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옷, 세 번째 옷, 네 번째 옷, 마지막 옷이 흑암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권은 어떤 곳이냐? 온도가 가장 낮은 곳이에요. 열권은 어떤 곳이냐?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는 야, 이 열권이 왜 있지라고 했는데 우주에서요 수없이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돌멩이들이 막 날라와요. 그런데 이 열권에서 들어올 때요 대부분 다 타버려요. 타버립니다. 네. 자동차로 얘기하면 범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것이 맞아요. 매일 암석이 몇 톤입니까? 100톤씩 날아와도 지표면은 조용하죠. 대기권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우주복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설계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호흡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선보다 우주복보다 더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 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놀라지 마세요. 20만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된대요. 여러분 집에서 살림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두 가지만 없애면은 여러분 못 산다 할 걸요. 전기, 물. 그럼 살아야 못 살아요. 제가 19층 사는데요. 전기 안 되면 엘리베이터 돼야 안 돼요. 아, 힘듭니다. 아이고 가방 안 가지고 왔네. 또 19층 내려가야 돼요. 올라 아이고 노트북을 안 가지고 왔네. 또 내려가야 돼.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20만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 20만 가지 조건을 다 갖춰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도 흐트리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전기세 안 내면 끊어버리잖아요. 가스비 안 내면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자,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광대한 우주 속에서 단 하나의 낙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지구. 험한 우주 환경 속에서도 이 별이 낙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우주복을 몸에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얇은 기체의 막인 보호막, 즉 대기가 지구와 그곳에 사는 생명을 지켜주는 우주복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78%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대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층을 네 단계로 나눠놨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층이 없으면, 대기층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겹만 없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달의 표면 온도는 몇 도 정도일까? 낮에는 100도 이상, 밤에는 영하 153도까지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원인이 뭐냐면은 달에는 열을 가두어두는 대기층이 없어요. 비닐하우스가 있으면은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안에 있는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잖아요. 근데 그런 비닐하우스가 우리는 네 겹이나 있다니까요, 지구는. 그런데 달은 한 겹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낮과 밤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지구의 낮과 밤이? 자, 여러분이 태양이라고 합시다. 제가 지구입니다. 그럼 제가 지구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계속 낮이에요. 맞죠? 제 등 쪽은 뭐예요? 계속 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너무 더워요. 너무 뜨거워요. 계속 열을 받고 있으니까 살 수가 없죠. 뒤쪽은 어때요? 너무 추워요. 추운 겨울날 온몸이 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추워. 그러면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좀 따뜻해지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있어요? 돌아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돌죠. 이게 돕니다. 돌죠? 왜요? 골고루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지구의 생명체가 골고루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적당한 속도로 빙글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돌려. 통닭구이 할 때 그냥 꼽아놓고 놔두면 돼요? 돌려야 됩니다. 케밥 만드는 거 보셨죠? 고기가 계속 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꼬막도 캐먹고 낙지도 잡아먹고 망둥이도 잡고 김도 해서 먹고 다 해먹으라고요. 하나님이 바닷물을 어쩔 때는 쫙 빼요. 빼가지고요. 햇빛을 통해서 소독을 쫙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먹을 거 먹고 다 골라 먹었으면 또 이제 키워야 되니까 또 물이 또 싹 들어와요. 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누구냐? 달이에요, 달. 그 달이 제가 살고 있는 쪽에 오면은 물을 쫙 끌어당겨요. 그리고 이 뒤쪽은 어떻게 돼요? 물이 앞쪽으로 싹 끌려갔으니까 물이 빠지는 거예요, 뒤에는. 그렇게 해서 밀물, 썰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기적이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전에 대해서 욥기 3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보호하는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가 자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놀랍게도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is turned. Yes, correct. 그래서 이 지구가 돌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 그거를 자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땅이 진흙에 임박듯이 돌고 있다입니다. 여기 돼 있는데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해요. 요즘 도장은 원통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꼭 누르잖아요. 근데 고대 도장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 빨래 방망이처럼 떼구르르 굴리는 거예요. 굴려서 인을 쳤어요. 말랑말랑한 진흙판 위에다가 모양이 새겨져 있는 거를 떼구르르 굴리면은 그걸 보고 인을 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인을 치듯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시대의 사실로 밝혀졌죠. 이러한 도장을 굴려서 인을 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케밥 아시죠? 이 양고기를 꼬치에 막 꼽아가지고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싹 썰어가지고 이제 탁 말아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게 회전하지 않으면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안 익습니다. 배탈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번개 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꽝꽝! 어, 노리셨죠? 좀 더 크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스피커 성능이 너무 좋은데 번개 치면은 죄인들은요 깜짝 놀래요. 오우, 야 무섭다 야. 우산 쓰고 있는 사람들 우산 이게 버리고 확 달려가는 거 봤다니까요. 그런 사람 보면 죄를 많이 지는 사람들이. 이게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교훈해 주시냐면은 징벌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번개가 칠 때요. 이 대기 중에 질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질소가 한 78% 정도 돼요. 꽤 많은 이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질소가 이제 산소하고 만나고 그래서 또 다시 산소하고 만나서 이제 질산이 돼가지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면요. 질소 비료가 돼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바위 틈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전에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번개치고 비가 내린 다음날 가서 보면요. 이 농작물이 잘 자라있는 것을 확인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가 번개의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야, 이 번개가 칠 때 식물이 잘 된다고? 아, 정말일까? 이 번개 그런 능력이 정말 있을까? 자, 식물을 인공적으로 재배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손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자연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도 식물이 정말 잘 자랍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상의 모든 식물에 비료를 뿌려주는 하늘의 농부인 번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구 대기의 78%는 질소로 대기 공기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이용하는 비료 또한 질소이죠. 질소 자체는 식물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질소를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인 암모늄 이온 또는 질산염으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땅으로 녹아든 질소를 흡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을 질소 고정이라 합니다. 전환된 암모늄 이온은 식물이 바로 흡수하기도 하지만 질화균 등에 의해 질화작용을 거쳐 질산염으로 산화되어 식물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번개 또한 식물이 이용 가능한 질산염을 만듭니다. 구름에서 번개가 칠 때 번개의 초고압 전류에 의한 강력한 공중방전으로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질산염 등으로 결합하여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져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3500년 전에 번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대의 첨단 과학이 이것이 사실임을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속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여기 1분당 물어보겠습니다. 땅을 파면 뭐가 나옵니까?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런 것 같아요. 예. 성경에는요 은이 나온다, 구리도 나오고 금도 나온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하셔요. 오늘 이것만 잘 들어도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땅 위에는 식물이 자란다. 고추도 자라고 시금치도 자라고 미나리도 자라고 상추도 자라고 부추도 자라고 자란다. 그런데 땅 속에는 뭐가 있는지 너희들 아느냐? 땅 속에는 지하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이 뒤집는 것 같고 불이 뒤집어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로 인해서 너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불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식물이 지면 위에서 나지만은 그리고 땅 속에는 불이 뒤집어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턴도 땅 속에 불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 상관이 있습니다. 땅 위에는 이 해바라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식물들이 자라요. 꼬마 여자아이가 이 땅 속에는 뭐가 있을까? 아무리 길을 대고 봐도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이 지진파를 통해 가지고 땅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산이에요? 배예요? 누구 배예요? 임신한 여자분의 배잖아요. 아이가 잘 놀고 있는지 건강한지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해 보잖아요. 이런 세상에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와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진파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 얇은 지표면 바로 가장 중심에 이 내핵이라고 하는 쇠공이 있어요. 내핵. 이 쇠공이 있는데 이 쇠공이 지구 자전 방향과 똑같이 돌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이 용암, 마그마가 있습니다. 이 내핵이 돌모로 인해 가지고 불이 위에서 아래로까지 계속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왜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느냐? 발전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함으로써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 자기장. 이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태양에서요.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바람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우주의 쓰레기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장이 우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쇠공인 내핵이 자전하지 않으면 그 자기장도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 벌어서 집 짓고 옷 사입고 음식 해 먹고
그래서 여러분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구 내부의 구조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핵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언제 알게 됐냐면 은 멘틀이 있다는 것은 1905년에 외핵이 있다는 것은 1930년에 더 들어갈수록 어렵잖아요. 네 핵은 1936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핵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네 핵이 자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구 중심 온도가 무려 7173도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7173도. 포항제철의 용광로의 온도가 1538도 정도 됩니다. 1700도 이후로 되거든요. 사람이 떨어지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핵이 지구 자전 방향과 똑같이 돕니다. 그래서 이 액체성인 외핵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터 역할. 그래서 뭘 만들어내느냐.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지구 자기장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지구 밖에 있는 이 자기장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구의 자장은 중심부인 지핵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 원인은 핵을 이루고 있는 액체 모양의 금속 물질이 소용돌이 치듯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뇌핵이 자전을 함으로써 이런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지구를 지키는 힘, 보이지 않는 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막대자석의 성비를 띠고 있고 이 자력선은 태양풍의 해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갑옷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풍, 방사선, 전기입자 등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소폭탄의 100만 배의 위력으로 태양풍이 지구를 향해서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거를 계속 막아내는 게 뭐냐? 자기장이 이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자석으로 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태양풍을 이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구가 가지는 자석의 성질이 대기권과 함께 지구에 들어오는 해로운 태양풍과 우주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입니다. 이 자기장은 우주로 최대 64만 킬로미터까지 뻗어 나갑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지구인데 이게 자기장이에요.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을 폐허로 만들었던 치명적인 방사선도 이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곳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매년 전 세계에서 철새들의 이동 소식을 듣죠. 철새들이 왜 이동한 줄 알으세요? 야야야, 아파트 너무 좁다. 야, 송도로 이사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을이 있으면 좀 있으면 겨울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니까 봄이 시작되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동할 때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야, 지도 가봐, 가져와봐. 저기 티맵 가져와봐. 내비게이션 가져와봐. 자, 빨리 찍어. 자, 어느 어디 호주 어디 찍어봐. 자, 찍고 따라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그들이 갈까요? 그게 이 자기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철새는 먹이가 풍부한 장소와 시기에 새끼를 기르고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한 장소에서 얼동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알래스카 툰드라 지대에서 아르헨티나까지 13,000km라는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가 있습니다. 그 새의 이름이 미국의 검은 가슴 물대 새입니다. 자, 여기 위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13,000km를 딱 이동을 해요. 근데 어떻게 찾아갈까요? 지도도 없는데. 또 멸종 위기종인 푸른 바다 거북은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 자신의 고향에서 산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고향을 찾을까요? 푸른 바다 거북이 이동 경로입니다. 여기 제주도에서부터 중국 해안을 타고 쭉 가가지고 베트남까지 가는 거예요. 이 푸른 바다 거북이 3,847km 떨어진 자신의 고향 베트남 해안가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이처럼 철새나 해양 생물은 어떻게 그 긴 거리를 나침반이나 GPS 없이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지구가 방출하는 자기장, 즉 지자기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상어, 펭귄, 물개 이런 이 바다 맴돌이 헤엄 행동을 이제 보고요. 야, 저들이 왜 이렇게 맴돌이 헤엄 행동을 하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이제 내게 됐는데 푸른 바다 거북이 맹렬하게 돈 뒤에 마지막 도착지를 향한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일부 맴돌이 행동은 지자기 감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 같다고 논문에 적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푸른 바다 거북이 태평양을 헤엄쳐서 산란장으로 향하기 직전에 바다 표면 근처에서 약 20초 주기로 76번을 돌아요. 그리고 방향을 딱 잡아요. 근데 놀라운 건 잠수함도 지자기를 이용해서 방향을 잡을 때 바다 속에서 빙빙 돌면서 모든 방향의 지자기를 측정해서 노이즈를 없앤다고 합니다. 자, 이게 우연입니까?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는 신비한 동물들을 보고 와 대단하다.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조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이름이 아담입니다. 사람이란 뜻이고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족보입니다. 족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생겨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최초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시작이 됐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것이 맞을까요? 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해결책밖에 없어요. DNA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몸속에 있는 DNA인데 이 DNA는 교육이나 체험을 통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달되는 성질을 말해요. 그런데 모든 남자의 몸속에는 여자하고 다른 DNA가 있어요. 그게 뭐냐? XY라고 하는 DNA입니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속해 있는 스펜스 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성경 말씀이 맞다면, 이 성경 말씀이 맞다면 모든 남자들 몸속에는 이 XY 염색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Y 염색체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누구든 간에. 그리고 이 조사를 수년에 걸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돼요. 와, 모든 남자의 몸속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아들이 아들에게만 주는 그 Y 염색체가 대상 샘플로 채택됐던 모든 남자의 몸속에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을 내려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된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뉴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화태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성경은 한 남자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었고, 유전학자들이 정말 이게 맞는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조사해보자. 그러면 모든 남자의 몸속에는 XY라고 하는 이 염색체가 있는데, 그러면 한 남자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모든 남자의 몸속에는 이 XY, Y 염색체가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조사를 해봤는데 동일하게 모든 남자의 몸속에 Y 염색체가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는 XX라고 하는 DNA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DNA, XX는 엄마가 딸에게만 주는 DNA입니다. 그럼 모든 여자의 몸속에는 한 여자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XX라고 하는 이 염색체가 존재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모든 여자의 몸속에 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안에 이 XX 염색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포를 유지시키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즉,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유전인자는 핵 안에 있는 유전인자처럼 부모의 유전인자가 서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여성에게로만 일정하게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미토콘드리아 내의 유전인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는 증거이며, 사람이 다른 동물로부터 진화되어 왔다는 진화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이제 몸 염색체, 다른 말로는 체염색체라고 하는데 이게 44개, 44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는 XY가 2개 해서 46개, 여자는 XX가 2개 있어서 46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자,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 태에서 나를 배 짜듯이 지으셨습니다. 이 생물학자들은 이 DNA는 창조주가 숨겨놓은 생명의 비밀 상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게 되는 생명체의 탄생 과정도 신비롭기만 합니다. 남성이 1회 사정시 배출하는 정자는 약 3억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정자 세포의 머리 부분은 남성의 유전자, 즉 DNA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자는 꼬리에 의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며 여성의 난자를 찾아갑니다. 난자로 들어온 정자는 머리 부분에 있는 DNA를 방출합니다. 지금 난자의 핵과 정자의 핵이 만나 융합하면서 각자가 갖고 있던 DNA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비로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새로 탄생될 아기는 부모로부터 유전자, 즉 DNA를 물려받게 됩니다. 태아는 DNA가 지시하는 대로 서서히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저기 보십시오.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DNA의 지령에 의한 것입니다. 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생겨난다고요?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때문입니다. DNA 속 10억 개의 단어에 기록된 유전 정보에 의해 눈썹은 눈이, 콧구멍은 두 개, 손가락 발가락은 각 10개씩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저기 보십시오.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은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저 같은 일을 지금 엄마가 하고 있습니까? 성경 시편 139편 13절에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DNA를 창조주가 숨겨놓은 생명의 비밀 상자라고 말합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이 현대 생물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세기의 사건인 이 DNA의 실체를 발견함으로써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됐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DNA의 발견으로 인간의 염색체는 23쌍이며 원숭이는 24쌍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원숭이와 인간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DNA의 정보량은 염기코드 3천만 쌍에 이르는 것으로 이는 신문지 10만 장에 기록할 수 있는 정보라고 말합니다. 만약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면 이 DNA가 바뀌어져야 하는데요. DNA는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DNA를 그대로 복제시킨다는 것이 과학으로 입증됐습니다. 결국은 모든 생명체가 각기 다르게 갖고 있는 이 DNA로 인해 돼지는 돼지가 되고 양은 반드시 양이 되고 사람은 사람이 되며 원숭이는 반드시 원숭이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번개에 그리고 지구 내부에 땅 속에 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류의 조상이 성경에 아담과 하와라고 되어 있는데 한 남자 한 여자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DNA는 변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복사되는 거예요. 어떤 서류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복사해와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내 것을 그대로 내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아빠가 아들에게만 주는 DNA가 따로 있고 엄마가 엄마에게만 주는 DNA가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빠 거는 XY 그리고 엄마 거는 XX.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이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과학이 사실임을 우리 시대에 밝혀낸 겁니다. 예, 5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박수였습니다. 예, 박수 2000번 몇 번이요? 박수 2000번 자 20번 시작 20번 다 치셨어요? 예, 박수 2번 10번 시작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박수 2번 10번 시작 10번 시작이랬잖아요. 10번. 10번 시작. 자, 박수 두 번. 그다음에 10번 시작했잖아요. 자, 몇 번 쳐야 돼요, 그러면? 10번 쳐야 되잖아요. 자, 박수 한 번. 자, 10번 시작. 예, 됐습니다. 아, 또 시작할까요? 예, 여러분들 앉아 있는 게 막 시간이 막 되게 안 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강사는요. 시간이 막 총알처럼 가요. 할 얘기가 막 산뜻인데 막 마치 뭐냐면은 야, 뷔페에 7만 원짜리 뷔페 집에 갔는데 아들이 김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와, 이 7만 원짜리인데 아들이 김밥만 먹고 있으니 속상해 안 속상해요. 마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뷔페 집에 데려가고 또 데려가고 하면은 이게 뭐지? 아, 나 처음 먹어보는 건데 당연히 처음 먹어보겠죠. 근데 한번 먹어보고 또 한번 먹어보다 하다 보면 아, 이제 맛을 알고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예, 됩니다. 자, 이제는 자, 한 시간 동안 이거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타이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근거가 되는 역사의 증거. 자, 이제 창조에 대해서는 이 정도 배웠으면 됐다 싶고요. 이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이 되어졌는지를 참신이라면은 기록하고 알려줘야 되고 흔적을 남겨놨어야 된다. 그래야 그래야 참신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자, 오늘은 방금 우리가 배웠던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있겠지요. 그 곳을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이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이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을까요? 꿈에는 이야기일까요? 어떤 가상의 스토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에덴 동산의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놀라실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조상 아담은 어디에서 살았을까? 흔적이 있을까? 창세기 2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치는 동방, 동쪽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쪽에 에덴 동산이 있구나. 자, 이 상상으로 그려놓은 에덴 동산의 모습인데요. 너무나 아름답죠? 그럼 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동쪽인데 또 다른 근거는 없을까? 있습니다. 리버, 강입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었고 거기에 네 개의 강이 흘렀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혹시 흐르고 있는 강이 있을까? 예, 있습니다.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강 이름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강이 에덴에서 시작하여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개의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면 히떼겔은 영어식으로는 티그리스 리버,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유브라데는 현재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이 히떼겔 강과 유브라데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느냐? 그것이 어디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중해 옆에 이스라엘 땅이 있고 여기가 이집트 땅입니다. 이곳이 사우디아라비아고 이쪽이 이제 이란입니다. 그리고 여 위에가 이제 터키가 되겠죠. 그리고 자, 자세히 보니까 여기 페르시아만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강이 보이십니까? 강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과 동일한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이곳이 에덴 동산의 옛 자리라는 얘기겠네요? 그럼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은 어디에 갔는데요? 네. 먼저 이 사진을 좀 보시면요. 이게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이 강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최초 문명이 시작이 됐어요. 그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렇게 해서 4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4개 강 중에 2개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은 어디 갔을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아래, 또 이란 사막 아래 비성강과 기온강이 말라버린 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대의 첨단 과학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계의 첨단 기술이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1982년도 11월 신문에 수만 년 전에 사하라 사막에 덮여 있었던 이 콜롬비아 호의 호가 고대 강을 발견했다. 사하라 사막 아래 묻혀 있는 말라버린 고대 강을 발견한 겁니다. 어떤 기술로요? 레이더선을 사용해 가지고 지하 5m까지 뚫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좀 이상했으면 엑스레이 찍어요, 안 찍어요? MRI 찍죠. CT도 찍죠. 몸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을 땅속을 10m까지 다 찍어요. 뭐가 있는지.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변 사막 아래를 다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딱 퍼즐 맞추듯이 딱 맞춰놓고 보니까 그 사막 아래에 말라버린 강 두 개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이 비성강과 기온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이곳이 바로 강이 흘렀고 식물들이 자랐던 그런 흔적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7년도 6월 20일자 경향신문에서는 미국 미시시피대 조사단에서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 그 결론은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이 페르시아만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내려와서 만나는 지점에 있는 그 만을 페르시아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손과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을 했다.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그래서 비손강과 기온강의 흔적을 찾아냈다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밑에 비손강, 그 위에 기온강이 사막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 시대에 발견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아래 비손강이 발견이 됐고 이란 사막 아래 기온강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의 옛 자리다. 그리고 동쪽이라고 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강 과학 잡지의 92년 12월호입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있었다. 있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초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을 수메르인 그러는데 수메르인과 대한민국 사람이 하나의 혈통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발달한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이 페르시아 만입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를 동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 중앙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곳 지중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네 개 강이 어디에 있느냐?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거나 그리고 또 북쪽 러시아 쪽에 있거나 이러면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네 개의 강이 있는 페르시아만의 위치가 정확하게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발달했던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의 옛 자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 많던 이 초목과 동물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 에덴 동산이 사라진 배경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사랑의 대상으로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다른 건 다 내가 참는데 바람 피는 것은 내가 못 참는다. 자, 이거 너무 심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지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최고의 위치에 앉게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놨다. 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누리려면은 한 가지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게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잘 지키다가 사단이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먼저 여자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글쎄,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한 거야. 제가 그 성경을 읽는 순간이요, 훅 올라오더라고요. 와, 나도 먹고 싶은 생각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허리춤에 있는 씨는 죄씨가 됐어요. 여자라고 하는 밭은 죄의 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밭에 죄씨가 뿌려져서 태어난 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 인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은데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잖아요. 후회해놓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또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올라오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죄성이 왜 나에게 있지? 저 양은 되게 순해 보이는데 나도 순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 심한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왜 내게 있지? 그 이유가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성경 강의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이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살면서 또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서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것은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파라솔이라고 들어보셨죠? 파라솔이 뭐예요? 태양빛을 막아주는 거대한 우산이잖아요. 그러면 다이즈라고 하는 것이 죽음인데 파라다이즈,
무슨 뜻일까요? 죽음이 없는 곳, 죽지 않는 세계,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이 바이블,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은 인생의 목적도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사라진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그 징계의 결과로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본성적으로 그걸 넣어주셨어요. 대부분 나라를 보면은 신기하게도 이 남편을 사모하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남자는 징계로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의 기질이 바뀌었습니다. 살육하는 이런 게 없었어요. 다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막 나는 거예요. 잡초는요, 네 배로 더도 잘 돼요. 상추 농사 지어보고 여러 가지 농사 지어보면은 내가 키우는 작물은 되게 안 되는데 풀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땅이 저주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추방시키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하로 꺼지게 내려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31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 에스겔 31장은 이집트의 왕 바로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만하고 극악한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바로 왕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도 교만이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던 것처럼 저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활한 고요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영원성이 있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하에 넣으셨고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냐면은 에덴의 모든 나무꽃,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 에덴 동산이 지하로 매몰이 됐는데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인간이 위로받는 혜택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2600년 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우리 시대에 풀렸어요. 자, 이게 페르시아만인데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흘러들어오는 곳이죠. 사막 아래 숨겨져 있는 비성강과 기온강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에덴 동산의 옛 자리인데 지금은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사막 아래 뭐가 있느냐? 자,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유전지대입니다. 유전지대. 이곳에서 생산되는 석유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로 석유가 수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매장량의 66%가 페르시아만 부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석유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생물의 사체가 한순간에 메모리 돼야 되고 밑에서 불을 지피고 위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짓눌러야만 이것이 석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걸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땅 속에 메모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덮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석유가 되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하에서 위로를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마치 참기름을 짜는 원리와 같습니다. 참깨를 잘 볶아서 압축기로 꽉 짜면 기름이 나오듯이 그렇게 석유가 나온 겁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너희가 참신이라고 말하니 그럼 우리가 소송을 한번 일으켜보자. 재판을 해보자는 거예요. 참신이라고 한다면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얘기해봐라. 또 이전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화석 연료를 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옷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의 덕분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이제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후회하셨다. 사람 만든 것을 후회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 노아가 살던 시대에 죄가 너무나 가득했던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행동에 앞서서요. 생각 자체가 항상 악한 겁니다. 온통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죄가 더 번지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집에 한쪽 벽에 곰팡이가 슬었어요. 장마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올 장마는 3개월 간대요. 자,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빨리 걷어내야 됩니까?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런 상황이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세우셨는데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집에서 키우는 가축입니다.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물고기는 여기 없죠? 아, 뭘로 심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물로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손들을 낳았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범죄한 이야기,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던 이야기. 그래서 얼마간은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불순종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창조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 살아도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잘 못 산 겁니다. 인생이 빌딩을 짓고 초호화로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죽음 건너편에 만나게 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죄송합니다만 망한 인생이에요. 노아 시대의 죄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니까
행동이 악하죠. 그리고 음란하고 간음, 일부 다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부부로 표현하자면 바람을 핀 겁니다. 바람을 피는 것도 한두 명하고 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 백성들이 돌이켜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재료는 잣나무다. 잣나무가 물에 잘 뜨거든요. 그리고 석유가 이 주변에 많이 났어요. 근데 이 석유가 이제 증발하고 남은 찌꺼기가 뭐냐면 역청입니다. 역청. 그 역청을 가지고 방수제로 써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방주는 방향의 키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이 없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샘, 함, 야벳.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샘입니다. 우리도 샘족에 해당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죠. 이때 당시에 지구의 환경은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안개만이 올라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죄가 없다고 볼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이 멸망을 당했지만 앞으로 세상은 불로 멸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로 멸망한다고 웃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수소폭탄, 핵폭탄으로 불로 세상이 멸망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노아 시대의 그 홍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노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가요.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고 방주를 만들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노아가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질 것이고 땅 속에서 기품의 샘이 솟구쳐 올라서 이 세상을 물로 다 덮어버리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은 죽을 테니까 제발 여러분 이 방주에 타십시오.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습니다. 제작하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어요. 근데 노아는 뱃삭도 안 받아요. 공짜입니다. 거저예요. 그냥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탑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까? 그리고 동물들이 유전되기 위해서 이게 짝을 이루어서 이 동물들이 방주에 타게 됩니다.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는데 노아의 여덟 식구 외에는 사람은 더 이상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산 꼭대기를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7.5m 정도 되는 그 높이까지 물이 가득 찬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방주에 탄 사람만, 탄 동물만 산 겁니다. 그리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개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가득 찬 상태로 150일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이 가득 찬 상태로 있으면 얼마 후에 노아가 탔던 방주도 부서질 겁니다. 인간이 만든 배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감하여 빼시고 산 봉오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바닷물 아래에 갇혀 있었던 그 땅이 이 인력의 힘에 의해서 퇴적층이 됐는데 이 퇴적층을 솟아오르게 융기 현상을 일으키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맥 중간에 보면은 조개 화석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탔던 배가 아라랏이라고 하는 산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산이 아라랏 산입니다. 5,165m 그리고 4,200m 북쪽 아우라 협곡에서 노아가 탔던 방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아라랏산이 실제로 있고 이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역사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아라랏산과 방주가 있을까요? 방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터키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주간조선 88년 9월 4일자 자료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묻혀있다. 드러나 있으면요. 이미 바람과 비에 의해서 썩어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음으로 뒤덮어서 보존해 놓으신 겁니다. 왜요? 이 홍수 사건이 실제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이겠죠. 그리고 이 아라랏산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터키인데 터키 동부 쪽에 있습니다. 아라라트 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아라라트 산, 아라라트 산입니다. 5,165m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마르코 폴로, 나바라, 자바로스키, 제임스 오인, 국적도 다른 다양한 탐험가들이 이 노아의 방주를 발견을 했습니다. 1970년 3월 4일자 신문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고 그 방주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왔어요. 페르낭 나바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무 쪽을 잘라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목재의 조각이 언제쯤 것인지를 확인을 했는데 마드리드 임업연구소는 나무의 색깔과 밀도를 기준으로 5,000년 전 것으로 판명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던 때하고 일치합니다. 74년도 4월 11일 스포츠신문에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무엇이 있다? 노아의 방주가 있다! 라고 발표했고 소년 동화에는 길이가 140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가 이상하게도 해발 4,200m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배는 강가나 바닷가에 있어야 되는데 420m도 아니고 4,200m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것은 그곳까지 물이 찼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4,200m면 백두산의 두 배 됩니다. 한라산, 백두산 다 잠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이 노아의 방주의 일부분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12달 중에 두 달이 여름 기간 동안에 살짝 녹는데 아우라 협곡 북쪽에서 이 방주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예전에는 요즘은 뭐 TVN도 있고 뭐 YTN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KBS하고 MBC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은 뭔 얘기합니까? 옛날 옛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의 내용과 일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200여 민족의 그 홍수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죄 지은 인류가 물에 의해서 파멸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지은 인류 또 물에 의한 파멸 이 내용들이 200여 민족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노아의 세 아들을 쫓아서 인류가 시작했다는 것을 또한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90년 6월 학생과학 잡지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뭐라고 됐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북경방송에서 노아홍수 사건과 방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영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험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거짓이라고요? 사실이다. 아라랏산이 있고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 정말 그랬을까? 그렇다면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가 수해 현장에 가보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벽에 이 선이 뭔 줄 알아요? 뭔데요? 왜 이렇게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물이 찼었다고. 여기까지 물이 찼었다고. 그래요? 자, 지구 전체의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였다. 그러면 그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흔적이 있을까? 세계 여러 곳이 물에 잠겼다가 나온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소금입니다. 소금. 뭐라고요? 소금이요. 소금. 소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저희 처가가 영광 그 염산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항상 갈 때 보면 염전에 가보거든요. 바닷물을 쫙 끌어와서 이거를 이제 가둬놓고 햇빛에 말려서 시간이 지나고 굉장히 수고를 해야 그 소금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소금을 얻어내려면 반드시 바닷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000m가 넘는 그런 높은 산 꼭대기에서 소금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다하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높은 2000m 정도 되는 그 높은
산악지대에서 소금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륙에 세 개의 소금 산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이 검은 점들이요, 소금이 나는 지역이에요. 자, 바다하고 가까워요, 멀어요? 보통 먼 게 아닙니다. 자, 이 소금이 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 남아메리카의 볼리비아라고 하는 곳을 보면요, 이 볼리비아에 우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볼리비아에. 이 우윤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여기에 우윤이 소금 호수라고 되어 있어. 소금 호수. 소금 호수? 야. 하얀 거 보이시죠? 이게 다 뭐냐면요. 여기 하얀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이게 하얀 게 뭐냐면 다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 두께가요. 놀라지 마세요. 얕은 것은 1m. 최대 몇 미터입니까? 120층. 120m까지. 120m까지 이 층이 다양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한 땅덩어리의 9분의 1 정도 됩니다. 산 정상에 펼쳐진 거대한 소금 호수예요. 그럼 이 산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3,653m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바닷물을 감하게 하실 때 움푹 패어 있는 그 웅덩이에 이 바닷물이 고여 있다가 소금이 된 겁니다. 몽골도 가보면요, 제가 몽골을 여러 차례 가봤는데 이 몽골에도 이곳에 가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우수라고 하는 그 호수인데, 어부스라고 하는 호수인데, 이 여기는 염호입니다. 해발 760m인데요, 이 어부스호 이게 다 뭐냐, 소금이에요. 소금입니다. 소금. 이 몽골에도 소금이 나오고요. 또 아프리카 이 지역에도 보면은 사하라 사막 한 가운데 이 빌마라고 하는 곳에요. 이게 뭐냐면 다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을 다져가지고요. 곡식하고 바꾸려고 소금을 추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 세계 이런 소금이 나오는 것은 소금이 없으면은 동물도 사람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홍수는 있었지만은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내륙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소금이, 내륙의 소금이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잘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상상을 잘 하잖아요.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홍수가 시작됐던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땅속에서 막 샘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단단했던 흙이 흐물흐물해지겠죠. 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진 겁니다. 점점 올라오는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되는 거예요. 땅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샘이 솟구쳐 오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이 흙이 중요해요. 흙. 제가 이 흙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흙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미숫가루를 예, 탁 부어가지고 물을 조금 부으면은 이게 굉장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더 부으면은 흐물흐물해지죠? 물을 더 부으면요. 완전 이게 맹탕 되는 거죠, 맹탕. 예? 미숫가루는 한 숟가락 넣고 물은 한 바가지 넣어가지고 야, 얘들아, 미숟가루 먹어라. 이게 뭐 물인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흙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흙이. 이게 완전 흙탕물이 된 겁니다, 단단한 흙이. 그럼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느냐? 홍수 동안에 물 위에 떠 있는 포유류와 공룡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흙탕물, 이걸 저탕류라고 그래요. 이 저탕류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한쪽으로 쫙 갔다가 또 한쪽으로 쫙 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만드는 지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지개 떡처럼 생긴 퇴적층인 겁니다. 퇴적층. 이런 시루떡처럼 생긴 그러한 지층이 바다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지층의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지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누가 그걸 만들었느냐? 바로 달과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당겼다가 나왔다가 끌어당겼다가 나왔다가 그러는 가운데 이 바다 밑에 퇴적층이 보셔요. 쌓이고 쌓이고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조개나 물고기들이 갑자기 메모리 돼가지고 죽습니다. 그것이 화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층이 나중에 이제 솟아오른 것을 융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보면요, 높은 고지대의 지층을 보면 다 퇴적층이에요. 지구 구성 물질의 95%가 마그마가 식어서 된 화성암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밟고 다니고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이런 지층은 대부분이 또 퇴적층입니다. 퇴적층은 강가나 물가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높은 산 꼭대기에 퇴적층이 있느냐? 거기까지 물이 찼다는 것이고, 높은 산맥은 바다 아래에 있었던 그 퇴적 지층이 융기해가지고 솟구쳐 오른 그러한 흔적입니다. 소금, 퇴적층이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퇴적 지층이죠. 퇴적층이라고 하는 것은 쌓을 태, 쌓을 적, 이게 쌓아진 거예요. 쌓아져서 만들어진 지층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고지대에 수억 마리의 물고기 화석이 발견이 되는 것을 보고, 또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인 것을 보니까 거대한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퇴적층이 대홍수의 사실을 입증한다. 현재 지구 구성 물질의 95%가 화성암이나 유독 지각 표면층은 75%가 퇴적암으로 되어 있다. 퇴적암은 잘 보세요. 강하류나 바다와 육지의 경계 부분에서 발견된다. 결국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홍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보시죠. 소금, 퇴적층. 이 두 가지만 봐도 지구 전체가 물로 잠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지층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렇게 불규칙하게 지층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현재 우리가 보는 지층은 급속하게 퇴적이 된 이러한 손상이 없는 지층인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에 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퇴적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들어보셔요. 갑작스런 대격변으로 생명체가 매몰됐을 때 화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창세기 2장 7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쓰레받기를 놓고 빗자루로 싹 쓸어 담을 때 한 순간 쓸어 담잖아요. 빠른 시간에 쓸어 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사람들이 죽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들이 짧은 시간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흔적을 우리는 충분하게 찾을 수 있는데 화석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갑작스런 대격변으로 매몰된 탓에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진화론자와 창조론자의 해석이 전혀 다르다. 진화론자들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 매우 느린 속도에 의한 퇴적으로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창조론자들은 대격변의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한다. 전자는 오랜 시간, 창조론자는 대격변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보면은 화석은 생물체가 죽은 후 오랜 세월이 흘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석을 만들 만한 갑작스런 매몰 사건, 이것을 대격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조개 화석인데 전체 화석 중에 95%를 차지합니다. 껍질이 닫힌 채로 발견이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조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사건에 의해 매몰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화석들도 경우는 마찬가지죠. 개와 새, 가재, 곤충, 공룡, 박쥐 등의 화석도 대격변을 겪었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전 지구적 대격변의 사건이 뒷받침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매몰 사건을 대격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개류 등이라든가 물고기, 공룡 이런 사람에까지 화석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오랜 세월에 의해서 화석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요, 부패해가지고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버려요. 화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눈 잘 뜨고 보세요. 1번입니다. 깜짝 놀랐죠. 왁! 그래가지고 3번 됐죠? 4번 돼가지고 이제 화석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입을 다물고 죽어 있는 그런 화석으로 되어 있는 조개를 봄으로써 아, 갑작스럽게 매몰이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미국 캔자스주에 있는 물고기 화석인데 물고기 배 속에 소화가 안 된 물고기가 또 있잖아요. 입에 넘어가려고 하는 사이에 죽었잖아요. 그 제목이 뭡니까?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막 먹었는데 매몰이 돼가지고 죽은 겁니다. 공룡의 화석도 이렇게 발견이 된 것은 갑작스런 매몰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면서 이 연약한 지층이 이제 깎아 내려가게 됐습니다. 창세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물이 점점점 물러갔다고 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보면요 퇴적 지층이 남아있는 것이 있고 쓸려 내려간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도 보니까 퇴적 지층이 있죠. 아시아 대륙도 퇴적 지층이 존재하죠. 중국 태양산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협곡이 있는데 이 전체가 퇴적 지층인 겁니다. 호주도 이런 퇴적 지층을 이루고 있죠. 대표적인 게 미국 서부의 애리조나 주의 그랜드 캐년인데요. 야, 이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랜드 캐년 유타 쪽에서 본 지층인데 이런 퇴적 지층입니다. 자, 협곡의 길이가 445km, 너비가 좁은 데는 500m, 넓은 데는 30km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바다에서 2100m 높은 곳이에요. 근데 이 높은 곳에서 아래까지 깊이가 1.5km잖아요. 이 두께가 다 퇴적 지층인 겁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 전망대가 있어요.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거기서 바라본 이 퇴적 지층인데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보면 다 퇴적 지층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퇴적 지층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대홍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동의 과정서를 믿는다면 수억 년이 만든 자연의 놀라운 조화요. 격변서를 믿는다면 대홍수가 만든 끔찍한 사고 현장이다. 끔찍한 심판을 믿고 싶진 않지만 믿어야 할 것 같다. 2000년 6월 그랜드 캐니언 형성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70여 명의 지질학자가 36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랜드 캐니언은 오늘날 결코 일어나기 힘든 대격변, 곧 두 개의 거대한 호수가 터져 형성된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미 오래전 한 창조과학자가 성경을 토대로 주장한 내용이 이날 과학적 사실로 입증된 거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는 뭘까?
홍수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반듯한 줄무늬 지층이다. 무지개떡처럼 반듯하다. 오랜 세월 흙이 쌓이고 쌓여 이런 지층이 됐다고 우리는 배웠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해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끼리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끼리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층이 무슨 지층이라고요?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해보세요. 태, 적, 층. 그리고 내륙에 있는 소금을 통해서 전 세계가 바닷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역사의 증거를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 공부의 교훈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산에 올라갔더니 눈밭이 됐어요. 토끼의 발자국과 배설물이 있습니다. 토끼는 보이지 않아요. 이 산에는 토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근거로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발자국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가본 적도 없고 노아 시대 때 물로 멸망한 것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있고 위치가 동쪽입니다. 아라랏산이 발견됐고 방주가 있고 내륙에 소금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슬픈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많은 흔적이 성경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결론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구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과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각인의 마음 속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참으로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들이 생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말씀을 듣는 각인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필요로 한 모든 것들 채워주셔서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